스위퍼에 출연하는 댄서 모니카, 본명 신정모가 리더, 개그 워스텝 댄서 선발 당시 노제에게 했던 말의 의미를 밝혔다. 22일 방송된 엠넷 TMI 뉴스에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특집으로 프라우드만 모니카와 라치카 가비가 출연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모니카는 내가 들어도 세다고 생각했던 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 얼굴 똑바로 보세요라는 대답을 전했다. 그는 제 마음은 뭔가 혼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당하게 모니카입니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숙이고 예비는 태도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야 나도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너는 나를 뽑을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카는 나를 확실하게 물거면 물어라. 그래야 나도 너를 물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가비는 어쨌든 무섭지 않나요? 라고 말했고 전현무도 제일 무섭긴 해요. 이 모습이라고 말하며 공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모니카는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MBC 나 혼자 산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원래 좋아해서 많이 본다. 그런데 둘이 산다. 립제이와 살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모니카는 출연을 희망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냐는 물음에 시원한 대답을 내놨다. 모니카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싶다. 원래 좋아해서 많이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둘이 산다. 립제이와 살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자 무지개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전현무는 나 혼자 산다는 누가 나와도 혼자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현무는 혹시 매니저가 있냐? 매니저가 있어야 전지적 참견 시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모니카는 립제이가 내 매니저라면 이라고 받아쳐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방송을 본 누리꾼은 립제이 모니카 같이 나온산 넣으면 좋겠다. 모니카 출연하면 시청률 대박날 듯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한편 모니카는 1986년생으로 올해 36세로 그의 예명은 배우 모니카 벨루치에서 떠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니카가 출연하는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한국 최고의 스트릿 댄스 크루를 찾기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 투표 조작 논란으로 체면을 구겼던 엠넷이 기사회생했다. 최근 예능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개 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하 수유파와 걸스 플래닛 999 소녀대전 이하 걸스 플래닛 2다. 이는 수치로 증명된다. TV 화제 성 분석 기관 굽데이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9월 2주차 비드라마 TV 화제 성 점유율은 수요파가 20.27로 1위, 걸스 플래닛이 4.46으로 2위다. 두 프로그램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엠넷의 야심작이 한편 더 출격한다. 대망의 10번째 시즌을 맞는 쇼미더머니다. 침체였던 시즌도 있지만 시즌9에서 완벽하게 부활했고 마침내 오는 10월 1일 쇼미더머니 22 첫 방송된다.